빡세게 해야 되는데 네. 이틀 동안 네, 2주 맞아. 동안 공부 안 하니까요. 네. 공부를 열심히 맞아. 우리 회장님이 오늘 참 드디어 우리 회장님이 일갈 러시네. 이 한 말씀을 소중하게 새겨 들었어요. 네, 오늘 열심히 하려고요. 제가 저기 간식제 갖고 왔어요. 네. 뭐요? 뭐 갖고 왔어? 아니요, 이거 선생님 아시잖아요. 뭔데? 이거 있잖아요. 어머나 맛있어 보여. 먹어? 먹어? 아니야, 갖고 먹어야지 자기야. 그래서 간식까지. 얼른 공부합시다. 얼른 공부해. 간식까지. 너무 추천. 왜냐고? 나는 먹고 있어. 왜 그냥 공부 못하잖아. 맞아. 못하면 여러분들 손해야. 그래. 두 번 연습할 거. 그러니까. 그럼 그럼. 이렇다시 사랑가로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마라. 뜻밖의 사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토려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한일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춤잘오신 토려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니 뭐 흉중이긴 아파요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소사 다려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간 자 언니 부모님이 구중이요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그 마음 그쵸 사이에 응당 자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롭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당도니 그때여 향단이 도염섬섬 화계장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분해 들어 귀침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고 떠니 오늘은 길을 둘레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토련님 누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위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 못만 되면 테릴사이 내가 꼭 정하제 한분 되니 아닌데 테릴사이 내가 꼭 정하제 한분 되니 올 수 있어 도련님 아무데다
몹시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는 어려운 임을 드리려고 금낭에 술을 놓다 한숨 놓지 방기어요 상긋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허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현직일장 없었으니 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석일고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연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놓고 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웠어요? 네. 네. 이제 저 춘향이가 무색화를 배운 다음에 내가 그쪽을 시켜볼게요. 춘향이가 시작! 춘향이가 다시 춘향이가 춘향이가 무색허여 무색허여 시작 춘향이가 무색허여 시작 춘향이가 무색허여 뒤로 물러 무울러 뒤로 무울러 시다 뒤로 무울러 난지며 다시 춘향이가 무색 허여 자 춘향이가 그렇지 무색 허여 그렇지 뒤로 올라 딴지며 뒤로 올라 몰라 다니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 야. 내 몰랐소 내 몰랐소 토련님소 내 몰랐소 토련님소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도련님은 양반이요 도련님은 양반이요 도련님은 양반이요 이요 이요 그렇지 도련님은 양반이요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다 춘향다는 천인이라 춘향다는
천인이라. 그렇죠. 춘향전은 춘향전은 천인이라. 춘향전은 천인이라. 잠관 좌정어였다가 잠깐 좌정. 그렇지. 이게 박자 사이로 가요. 잠깐 좌정 허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 하고 나를 때려하고 잠깐 좌정허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 하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거기까지 쭉 나간 다음에 뒤에 또 이어드릴게요. 춘향이가 무색하여 헤이 춘향이가 그렇지 무색하여 그렇게 하네. 뒤로 물러다니며 헤이 뒤로 물러다니며 이렇게요.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전은 천인이라 잠깐 좌정허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 하고 나를 때려하고 훨씬
이 계집은 소모르는 이 계집 잘한다 늦게 오네 편지 없네 늦게 오네 편지 없네 짝사랑 외지시다 외지시 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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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시 이르고 걸음 오직 포기가 오직 포기가 오직 포기가 가를 이렇게 미리 붙이면 안 돼요 오직 포기가 여섯 번째 박에서 오직 포기가 싫었겠소 싫었겠소 그죠? 듣기 싫어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더하여도 시작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쓸데가 가 없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싫어하지 말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쓸데가 없고 더하여도 쓸 애가 없고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쓸데가 그렇지 쓸데가 없고 쓸데가 없고 그렇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거기서부터 다시. 속 모르는 이게 집은 속 모르는 이게 속 모르는 이게 집은 속 모르는 이게 집은 늦기 오네 편지 없네 늦게 오네 편지 없네 그치 늦게 오네 편지 없네 늦게 오네 편지 없네 짝 사랑하가 더 보아도 평대나니 평대나니
하나니 나는 걷는 방 나는 걷는 방 어머니 그게 어머니 그게 가지 아니지 가지 가지 조금 있다가 또요 그 앞에 저 거기서 이제 잘 안 되는 대로 계속 해야지 어렵지요 이제 이게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그냥 워밍업이에요 이런 판소리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밖에 아닌 거예요. 이런 음들이 어디서 나와? 남도민용 그런 데는 나오지를 않지, 이런 음들이. 나올 수가 없지, 이렇게.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미묘한 음들은 그런 데 나오지 않아요. 남도민용 뭐 육자백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런 데는 이런 음 없어요. 판소리하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달라요. 남도민요나 육자백이가 아무리 어렵다 하나 그것은 길이 달라요. 이런 음들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다른 민요자 했다 해서 여러 데서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흉대도 못 내.